저희는 이 하나의 부가가치 중에서 예전에는 애완학습이라고 해서 딱 그래서 정해져 있었어요.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체험용으로만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애완학습이라는 말보다 정서 문화곤충이라고 해서 컨텐츠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뭐 계절 아니면은 뭐 향기 풍경 정치 모든 것들에서 학교의 수업이 주입식에서 얘네들이 이제 교감하는 수업으로 또 체험하는 수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습 애완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서라는 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서 지능 뭐 후천적인 학습 기능 이런 거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부수적인 교육제로 써요. 단순한 이제 정서곤충은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저희가 이걸 활용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 산업이 하나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전부터 학습 애완은 있었는데 거기서 3,000원짜리 체험이었으면 이게 정서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조금 다듬어 놓으면 5,000원, 8,000원짜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안 해도 조금만 해도 소득은 똑같거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6차 산업을 활성화를 했어요. 몇 년 전부터. 6차 산업이 뭐냐 아시잖아요 다들. 생산해서 가공해서 아니면 수확을 해서 파는 거는 1, 2차, 3차 산업인데 여기에 6차란 말을 붙여서 교육을 해라. 체험이 아닌 교육을 해라. 농수산물 내가 가진 제품을 가지고 교육을 하라는 사업을 몇 년 전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4차 혁명 미래 농업인가 라는 이 주제로 뭐 그 비슷한 건데 이제 6차 산업 다음 세대의 농업을 벌써 담당들은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농업은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발만 맞춰서 쫓아만 가준다면 할 게 많아요. 오히려 치설 재배나 아니면은 과체료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곤충이 할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거를 활성화를 못 시켜놨을 뿐이에요. 현재 보통 스마트 시대라고들 많이들 하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곤충 산업 하면은 아 길러서 내가 이걸 팔아서 가공을 해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어. 그런데 그 전 직업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뭐 회계를 보셨던 분 아니면 직장을 다녀셨던 분 아니면 뭔가 IT 쪽에 있던 분 아니면 재능을 가지고 뭐 문화 쪽에 재능이 있으셨던 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이거를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시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 드론이 대세죠. 드론 수업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집 어마어마하게 돼요. 거기에 곤충을 접목을 시키면 뭐냐면 드론을 사와요. 뭐 이렇게 대량으로 사면 저렴해요. 이게 작은 거 아이들 교육용은 싼 건 3,000원, 더 싼 건 2,000원짜리도 있어요. 평균 좀 퀄리티가 있다 그러면 3,000원, 5,000원. 그걸 대량으로 사다가 내가 한 가지만 제작을 더 하시면 돼. 뭐냐? 드론 앞에다가 장수풍뎅이 머리 모양을 제작을 해서 붙여놓으면 곤충 드론 만들기가 됩니다. 그런 쪽에 소질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공간이 있어요. 넓은 내 농지나 농지야 그냥. 그러면 거기서 드론 대회, 드론 연습. 창고 같은 거 있으시면 창고 안에서 드론 비행. 그린벨트도 가능해요? 뭐 그린벨트 내에서 하우스, 일반 하우스 쳐놓고는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막 여러 급 안 해도 돼요. 옆에 이렇게 돌림막 치거나 아니면은 위에 그 햇빛 가리개 안에서 설치하시면. 뭐 그거는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예요. 예. 또 한 군데 어떤 분은요. 그분이 이 곤충 쪽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그 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대학 과정을 나오신 게 아니라 이런 춤을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곤충에 너무 재미가 있고 소득 가치가 있다고 해서 들어와서 사육을 몇 년 하시다 보니까 소득이 안 나니까 자기 재능을 거기다 넣으신 거야. 벨리 댄스를 했는데 스포츠 댄스를 하는데 거기다가 애벌레와 함께하는 스포츠 댄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애벌레 모양의 의상을 입고 테마, 줄거리를 짜놓고 음악을,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하니까 이게 곤충과 접목이 되고 곤충도 보고 춤도 배워가고 아이들이. 이게 이제 융복합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으시던 스펙을 아니면 재능을 버리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접목을 하시면은 분명히 더 하실 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서 애완, 나비 기르기, 나비 체험, 테마파크, 애니메이션, 영화 주제로, 그 다음에 곰개미, 하늘소, 방아 찢는 방아깨비, 잠자리 짝짓기.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하고 잠자리 잡아서 엉덩이에다가 꼬리에다가 실매 달아서 막 들고 다녔죠. 뛰어다녔잖아요. 그거 몇 분 하다 보면 지쳐. 그러면 이제 날개 하나씩 띄어서 관찰. 그거 다 끝나면 친구들하고 왕잠자리 다 왕창 잡아서 머리 떼고 꼬리 떼고 가슴만 다 모아서 주머니 속에 넣어서 집에 가서 볶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옛날부터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쪽으로 했다는 거죠. 또 이야기 속에도 곤충이 나옵니다. 나는 말을 잘해, 본인이. 나는 글을 잘 써. 하면은 곤충을 문학이라는 거에 접목을 해서요. 책을 만드는 체험을 하세요. 곤충과 함께하는 책 만들기, 체험. 그렇다고 막 10페이지, 20페이지 쓰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3페이지, 2페이지만 써도 책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문학이 플러스가 되죠. 책 만드는 체험이 플러스가 되죠. 곤충이 플러스가 되죠. 학교에 제시를 할 때도 편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시면요. 거의 다 컨택해져요. 왜? 한 과목이 아니라 국어라는 과목에 글을 짓는 글짓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책을 만드는 만들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융복합이 되면 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쪽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찾으셔야 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외국에는 태양의 신 라 해서 소똥구리 신처럼 섬겼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영화에서 보는 게 어디서 보냐면 미라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서 보면 미라가 깨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무덤을 도굴을 하러 갈 때 사람들 막 입속으로 들어가고 피부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소똥구리입니다. 그걸 영화의 모티브로 쓴 거예요. 마법의 사슴벌레, 영화 안의 반딧불이, 장신구의 투구.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나비장이죠. 우리 선조들 때도요, 나비, 곤충이라는 게 부귀와 영화,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트 쪽에 소질이 있어. 그 이전에 배웠어. 그러면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저걸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비장을 만드는데, 이 나비를 자개로 만들잖아요. 저는 실제 나비 날개를 뜯어서, 그거를 코팅까지 해서, 제가 문화원에 소속돼 있을 때 그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반응은 너무 좋아요. 다만 상품 가치는 없어요. 상품 가치는 없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상품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가능했겠죠. 또 주얼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곤충 테마로 주얼리를 만들어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예전에 곤충 사업을 하시다가 자제분이 주얼리 학과를 나와서 아예 그분은 곤충 모티브로 한 주얼리만 만드는데요. 매출이 꽤 돼요. 그분은. 다른 거 안 만들어요. 딱 곤충으로만. 곤충으로 소재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브로치. 예.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잠자리 장식, 고려 동경. 고려 때에도 이렇게 곤충이라는 거 활용했고요. 말의 안장. 안에 비단벌레 껍 껍데기를 넣어서 반짝반짝하게 이제 만들었죠. 비단벌레 껍데기는 빛의 각도에,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변해요. 제가 이거 막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용으로 쓰려고, 죽어있는 비단벌레를 한 40만원어치인가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다 뜯었어요. 다 버리고 나머지는. 모아놓고 이거를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이게 붙여보니까 톡톡 튀고 안 붙어요. 이게 딱 붙어야 되는데 종이처럼.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저걸 어떻게 하는 거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날개 안쪽에 있는 단백질을 다 벗겨내야 된대요. 그래서 칼로 긁었어요. 근데 안 돼. 상처가 나. 어떻게 해서 찾아보니까 양잿물에 담그면 된대. 양잿물에 담궜더니 안에 단백질만 빠지는 게 아니라 겉에도 손상이가. 그리고 약품 회사에 가서 또 단백질 분해하는 거 약을 찾아서 해봤어요. 탁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요만큼이 남아있습니다. 껍데기가 제가 써보고. 그러니까 저도 뭔가 접목을 하고 새로운 걸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오래된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걸 한번 보면 아 저게 이슈가 되겠구나 해서 저도 접목을 해요.
손 놀이개용으로 많이들 썼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여치를 가지고 정서곤충 왕들이 이제 그 여치의 소리를 듣고 밤을 보냈는데 우리나라로 그게 조선시대에 들어왔답니다. 들어와서 왕들보다는 누가 많이 활용했냐? 후궁들이 긴긴 밤을 달래기 위해서 여치가 아닌 귀뚜라미를 잡아서 예쁜 집에 넣어서 머리맡에 두고 잤다라는 문헌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시대에서는 이 귀뚜라미가 치유곤충으로 발전을 해요. 자, 뭐냐? 귀뚜라미들을 독거노인 아니면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 아니면은 뭐 치매 아니면은 이렇게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 귀뚜라미를 분양을 해서 먹이를 주고 돌보고 하는 과정과 얘네들이 소리를 내는 게 정서적인 거나 그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치유곤충 산업이라고 따로 이제 생겨요. 올해가 이제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예천에 하나가 내려가 있고요. 시흥시 하나가 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 그런데 귀뚜라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아이들 막 학교 가면 뭐 산만하거나 막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유 목적, 놀이 목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가 또 새로 열렸잖아요. 잠자리 잡기, 하늘소 돌보기, 여치집 만들기. 여치집은 우리 선생님들 뭐 만들어 보셨거나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거를 체험으로 해보니까 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돈이 안 되더라. 교육은 괜찮아.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는. 근데 일반 농가에서는 야, 저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물방개 뽑기, 요거는 저도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 어디? 역전이나 터미널 앞에 애들은가 쭉 둘러 앉아서 자 걸어 돈 거는 거 있죠?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하셨죠? 근데 이 야바이꾼이 어떻게 자기 승률을 높였을까요? 글쎄 말이야, 먹이가 안 돼. 저 야바이꾼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분은 저 시대의 생태, 그러니까 곤충학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셔. 왜 그러느냐? 쭉 하면은 옛날 빨간 다리에다가 가운데다가 철사 둘러놓고 번호를 다 써놨어. 손님들이 돈을 걸면은 그 자리는 딱 오픈을 해놓고 돈을 안 건 자리는 까만색 뭘 뚜껑을 다 덮었어요. 이유는 물방개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 50%는 내가 이길 확률이 있어. 여기에 트릭을 하나 더 써요. 여기 물방개는 굶겼어. 며칠을. 배가 고파. 그런데 얘네들이 육식이잖아요. 이 야바이꾼 주머니에는 돼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손가락에 살짝 문질러서 내가 원하는 번호에 손가락을 딱 담그고 있는 거죠. 모르죠, 저희는. 얘가 어디로 갈지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면 99%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모으려면 동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잡이. 바람잡이가 이길 때는 그 사람이 돼지 기름을 해서 손가락을 담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요 야바이꾼은 생태학자야. 이걸 나쁜 쪽에 썼을 뿐이지.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야바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놀이를 할 수가 있죠.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왜 물방개가 이쪽으로 오게? 왜 선생님한테만 올까?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그래. 선생님 거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 원리를 재미있게 얘기해주면 1시간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니네들도 해봐. 가르쳐주면 되죠. 베트남의 전통 놀이 쭈언쭈언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나무에다가 잠자리 모양을 잡아놓고 균형 잡는 거. 그러면은 왜 저희 차에 보면 강아지 머리 흔들흔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이렇게 흔들흔들 한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곤충은 활용이 되고 있고 어느 나라든지 되고 있어요. 유럽에는요, 나비 한 종만 가지고도 소득을 내는데요. 어떻게 내느냐면, 나비가 제가 이벤트 신청을 하거나 교육으로 딱 들어가면요, 나비가 쫙 끝에 있어요. 근데 인솔자가 뭔가 소리를 내거나 액션을 취하면 나비가 이쪽으로 싹 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딱 입장하면 나비가 가운데로 싹 모여요.
학습용, 이벤트용, 청혼이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그 생태관을 빌려야 되니까. 체험객 10팀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나비가 모여 있어요. 남자가 이벤트를 하고 영상을 불러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딱 하면은 모여있던 나비가 쫙 펼쳐지면서 케이크가 나오고 반지가 나오고 신부한테 쫙 몰려가요. 훈련을 어떻게 시킬까요? 막 이렇게 앉혀놓고 모아놓고 계속 집중교육을 시켜요? 그게 아니라 페로몬이요. 냄새. 수컷만 잔뜩 모아놓는 거예요. 암컷의 페로몬을 향수처럼 아주 사람이 인지 못하게 뒤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관리자들이. 그런데 알코올 성분을 약간 넣어서 금방 사라지게. 이 후각이 나비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싹 뿌리면요. 수컷이 그냥 우르르. 이쪽으로 우르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몇몇 분들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페레몬을 정확히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그게 활성화가 돼 있고 그걸 사업화해서 유리온실 생태관을 줘놓고 그것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내고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을 왔다 100명이 한 10분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벤트 하는 게 아이들 왔는데 막 아이들한테 그 이쁜 나비가 몰려들어 양쪽으로 쫙 퍼져 가는데 막 길을 열어줘. 그런 것만 연출을 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영화의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스파이더맨, 액트맨, 슈퍼미니, 포켓몬 고. 지금 현재 저희도 호랑나비 가지고 할 때는 만화 얘기를 많이 해요. 만화의 주인공이 호랑나비 애벌레거든요. 거기서 얘네들이 더 좋은 능력을 가지려면 진화라는 걸 하는데 이게 탈바꿈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진화론적인 것도 얘기를 쉽게 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곤충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 아이들 트렌드가 뭔지를 공부를 해요. 저희도. 선생님, 나비의 뜻말이 뭐예요? 뭐 그것까지는 또 이렇게 그것까지 다 아시는데 그거 선생님, 저희가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강의를 하지만 모든 곤충에 대해서 박학 다시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전공만 알고요. 뭐 만약에 제가 정서 애완곤충의 전공자인데 강의 문의가 천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인터넷부터 전공 서적 다 뒤져서 PPT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강의를 가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인 거죠,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자, 문화곤충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문화자원연구소라는 걸 하나 세웠어요. 이건 뭐냐면 아예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한 것. 지금 6차 산업, 경기유 인증, 그 다음에 미래산업 해서 군뱅이라거나 고수회를 시작하시면서 체험학습장으로 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일반 농촌체험, 나는 딸기를 하는데 곤충을 필요로 해요. 이게 친환경적인 것. 또 딸기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아이들이 뭔가 인지, 심어주기 전까지는 그냥 맛있는 과일이라고 인지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곤충을 한쪽에 전시를 해놔요. 만져보게. 자,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는 미디어 산업, 아니면 AR, 뭐 VR, 이런 것처럼 저희가 그 안에 영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이걸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즘은 HD 영상이잖아. 이게 한 프레임이 약 1초에서 3초래요. 한 프레임이. 이 한 프레임이 100에서 150만 원입니다. 저희가 주문 제작하면. 5분짜리 영상이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겠네. 지금 박물관에서 아이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영상료를 받고 틀어주는 애니메이션 외국 거들은요. 다 제작이 아니라 임대를 해오는 건데 1년만 임대예요. 1년 계약. 2년도 안 해줘요. 한 프로그램으로. 걔네들은. 그리고 1년이 딱 지나면 복사해서 쓰면 되잖아. 뭐 지네들이 오겠어? 아닙니다. 구동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요. 예전에는 CD나 파일을 보내줬는데 요즘은요. 이제 아예 업체에서 컴퓨터 본체가 와요. 이 컴퓨터가 없으면은 얘 영상이 구동이 안 돼. 그러면 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 빼서 복사를 해. 원 프로그램이 깨져버려요. 파괴가 돼버려요. 아예 그런 낙 기능이 있어가지고 보통 5분짜리 애니메이션 아이들 임대 오는 게 3천만 원이랍니다. 일반 박물관에서 틀어주고 아이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게. 대신 저희는 학습용 교재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대중화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아예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생태관입니다. 영국의 나비하우스. 혹시나 외국에 여행 갈 계획 있으시면은 요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외국의 생태원. 베트남도 괜찮고 태국의 생태원도 괜찮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생태원은 말 그대로 생태원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는요 실내 이렇게 막 유리 온실 앉아놓고요 건물 아닌데 긴 복도예요. 여기서도 나비를 날려요. 공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요 그냥 저희 일반 이 복도인데 조금 넓은 복도 두세 명이 겹쳐 지나갈 수 있는 복도에다가 생태관을 꾸며놨는데 오, 그 큰 대왕나비가 대왕나비들은 공간이 커야 되거든요. 유영을 해요. 배추인나비는 파닥파닥파닥 다니는데 얘네들은 유영이라는 거래요. 크게 크게 날아서 공간이 안 나오는데 날개짓을 해요. 너무 신기해요. 통역사한테 물어봤더니 공기를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안에서 공기가 순환이 그렇게 유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도 나비를 연출을 하더라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하나만 잘 만들어져도요 뭐 노또죠. 이런 거는 거의 대표적인 게 라바. 조금 조절 안 됩니까? 화상도가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이게 저도 노안인데 노안이 오신 듯.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재능이나 내가 가진 그런 게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 자, 지금부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들. 열심히 내가 움직이기만 하고 이런 걸 기획할 수 있는 것만 되면은 가능하세요. 곤충을 활용해서 전시나 기획, 이벤트 다 됩니다. 전국에 1년에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만여 개 이상. 심지어 전시회, 일산 킨텍스만 해도 천여 개 이상의 행사가 열려요. 모든 행사에 곤충으로 기획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부천 박물관에 교과서에 나오는 동물이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얘가 누에가 여기 있어요. 저희가 전시했던 건데 끝나면 다 철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곤충 관련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시를 들어가요. 한 달짜리. 그러면 비용이 적게는 800에서 1500 사이. 저희가 설치해주고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루 인건비 책정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해주고 먹이주고 아이들 안전관리만 해줘요. 그리고 문 닫으면 퇴근. 우리 생물 콘서트. 기획만 잘하시면 돼. 곤충인데요. 소리곤충. 여치, 풀벌레들이 울잖아요. 그 곤충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것도 지금 뒤에 있죠. 저희가 이거 행사하면서 이걸 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위에는 왕귀뚜라미, 아래는 쌍별귀뚜라미를 한 2,000마리씩 넣어놨나 봐요. 저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아니라 자연에서. 그 다음에 여치 들어가 있고요. 뭐 메뚜기도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거 하면서 보니까. 근데 이거 할 때 곰파스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곤충이 없었어요. 내륙에 제일 멀리서 온 게 울릉도에서 놀라온 애들이 있어요. 목구에서 저희가 60종을 채워야 되는데 소리곤충으로 소리곤충 60종 우리 선생님들 적어보세요. 그러면 한 10종 적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펜이 안 나가죠. 근데 여치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귀뚜라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광주인데요. 올해 한 겁니다. 연초에 광주 농업기술센터에 짜투리 땅이 있었어요. 밭이. 그 밭을 다 정비를 하고 하우스를 짓는 것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하우스는 저희가 짓는 게 저도 되는데 이거는 업자한테 맡겼어요. 저희가 안에 내부 때문에. 업자한테 맡기고 저희는 이렇게 만든 거죠. 땅 정비, 칩 깔고 바 쳐서 인도잔디 깔아주고 이 안에 있는 물건들 제작해서 납품하고 위에다 우산 걸어주고 차트 걸어주고 물레 갖다가 만들어주고 물레 섬 만들어주고. 이렇게 보시면 요거 하나가 저희가 납품가가 25만원,
요게 그때 저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 제품이 봄, 여름, 가을 그때 저게 들어가 있어요. 광주에 가시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는 또 비수기에 맞춰서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매미, 이거는 잠자리, 여기는 나비, 이쪽 뒤에 여기는 사슴벌레, 이쪽 뒤에 장수풍뎅이. 요게 하나가 15만원, 20만원입니다. 견적 넣으면. 예,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아, 밖에 거는 엑셀로 만든 거예요. 엑셀. 파이프로. 나무,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게 절단기만 있으면 뚝뚝뚝 잘라서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틈새예요. 틈새. 이게. 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만들어서 제작을 해놓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적으로 이런 곤충들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자꾸 소득을 낼 수 있는 거를 찾아내야 돼요, 저희가. 군뱅이 경주. 뭐, 이거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 시흥시 기획전마다 오시는데, 지금 여기 서 계시는 분이, 저희 김영진, 지금 국장님 되셨을걸요? 저희 시. 과장님이셨는데, 행사 3일 내내 밀짚 모자 쓰고 하셔서 선물 나눠주고. 굉장히 빨라요, 군뱅이가. 뭐예요? 자, 군뱅이가 아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얘네들은 구르는 게 아니라 등드르 기어다니죠. 군뱅이 농장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수업 들어오면 군뱅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몇 마리 담아주고 이벤트 이거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물 주는 거죠. 시흥시 전문 야바이꾼입니다, 이분이. 4회차 야바이를 하고 계세요. 행사 때마다 나가셔서. 많이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나비 날리기. 이거는 이벤트 행사도 하지만요. 저희가 외부에 나비 날리기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요. 요 푸딩컵 있죠? 요거. 요거보다 좀 더 높은 거에다가 나비, 배추인 나비 두 마리, 유생 나비 한 마리, 꼬리 명주나 아니면은 호랑나비 한 마리를 넣어서 네 마리를 넣어요. 아니면 세 마리를 넣거나. 그러면 요게 저희가 날리기 하는 재료비가 15,000원입니다. 하나당. 그러면 이런 이벤트에 보통 몇 개나 쓸까요? 몇백 개씩 써요. 시장님 오셨을 때 한번 해줘. 그런데 다음에 시장님보다 좀 높은 저기 와. 그러면 빨리 만들어. 막 급조해요. 쓴 거 통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다시 잡아서 넣어. 그리고 나는 이거 납품 견적 넣어. 나는 만들어줬잖아. 이걸 이벤트 회사들에서 요청을 해요. 제일 심했던 게 일산 킨텍스에서 저희가 종자생명대전 할 때 다른 분들 다 오셨고 했는데 갑자기 뒤늦게 농산식품 장관님이 오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마지막 날 나비 날리기 하자고 그래서 나비 생태 가는 거 다 잡아서 저희가 추가 견적 넣은 적이 한번 있어요. 그게 얼마 벌었어? 그것만 500여. 장관님 나비 날리기만. 그것도 야바이네. 먼저 한 것보다 더. 그렇죠. 먼저 견적 낸 거보다 장관님 오시니까 수행 비서 오죠. 아이들 인원수 맞춰야죠. 한 20명 갖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장관님인데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은 문제 여의도 광장에서 날리면 5천이 아니라 억 단위가 되겠죠. 뭐 제일 바라는 거는 현직 대통령이 우리 시흥시 한번 와서 나비 날리게 해주면 더 좋죠. 자 이것처럼 전국배 소비 잠다 나가니까 효과가 좋지. 곤충을 가지고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소득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게 꼭 아이벅스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능하세요. 배추인 나비가 판매가가 3,000원입니다. 내가 사다 쓰면은. 근데 이런 행사는 한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농장에 여름에 뜰채 들고 한 제가 이틀 잡으면 한 4, 50마리 잡아요. 그리고 동 지자체마다 주말 농장 다들 분양하죠. 또 내가 먹을 거라고 농약을 안 쳐요. 가면 배추인 나비 많아요. 저 아침마다 일찍 포직망 들고 한 시간씩 쫓아다닙니다. 배추인나비 수업할 때요. 주말 농장에 가서 벌레 잡아준다고 잡아요 제가. 그러면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셔. 아유 젊은 사람이 와서 이런 것도 해준다고. 근데 저는 1,800원짜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사오면 1,800원인데 내가 잡으면 1,800원. 10마리 잡으면 18,000원. 한 시간만 잡아도 많은 데들은 50에서 100마리 한 시간도 안 돼서 채집 가능. 그래요. 그런 행사에 잡아서 하기로
시흥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나비 사육이 사육을 해서는 내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생태 나비 생태원까지 꾸며놓고 부가가치 산업을 하시면은 전망이 있어요. 분명히 이걸로 뭐 몇 억씩 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요를 내가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한때예요. 딱 그 시즌하고 끝나버려요 얘가. 그리고 이런 군뱅이나 다른 곤충처럼 실내 사육이 안 돼요. 야외 사육도 어느 정도 하고 나비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거의 다 야산을 끼고 하세요. 거기에 먹이 식물들을 심어 놓고요 자연에다가 알을 낳게 만들어요. 안쪽에다 알을 놔버리면 얘네가 개대 사육이라고 해서 연중은 하는데 몇 년씩 사육이 안 돼요. 한 공간에서 한 번 죽으면 다 몰살. 그래서 꼭 야외에다가 야생 알을 만들어 놓고 무균실에서 또 사육을 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전문적이겠죠. 나비 공부를 한 2년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려면. 그것도 다 늦걸요. 예? 이거는 2016년 작년에 저희가 여기 연꽃테마파크에서 기획전했던 거. 저희 기술 원장님이세요. 농업기술원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제일 먼저 시흥에 야외에 이제 나오신 건데 경기도에서는요 시흥이 굉장히 재원이 많게 느껴요. 전국적으로 시흥에서 곤충한다고 그러면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인지를 하세요. 지금도 이게 있죠. 이 동그란 게 센터에 가면은 이게 알 모양입니다. 저희가 알 모양을 줬고 올해는 배고다고 개꼴에 애벌레 모양을 줘서 행사를 했고요. 자, 이때는 이 안에는 저희가 비용을 안 받았습니다. 자체 행사라. 저희가 자체 수급을 한 거죠. 자, 이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행사한 거예요. 보시면 어른이고 아이고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 끝내놓고 자 어른들 모아놓고 자 걸어요 걸어 거세요 거세요 자 1번 2번 하면은 돈도 걸어요. 이게 그만큼의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군뱅이만 갖고 있는데 고소해나 귀뚜라미 하는 사람은 뭐를 해? 낚시를 하시면 돼요. 요만한 통을 만들어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귀뚜라미 잔뜩 넣어 놓고 강아지 풀이나 벼섬 요렇게 넣어 놓고 몇 마리 잡으면 선물 뭐. 아니면 고소해도요 이렇게 놓고 당근이든 오이든 낚싯줄에 조그만한 애들 낚시가 있잖아요. 거기다 해놓고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으면 지들이 먹이 먹으러 와요. 그러면 뭐 30초 안에 몇 마리 잡기 이벤트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고소에는 미션 임파서블 하셔도 됩니다. 작은 요만한 그 저희 황도 캔에다가 고소해를 잔뜩 넣어놓으시고요 아이들한테 나무 젓가락 하나씩 주세요. 대신 통의 높이는 최대한 작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선까지 올라오는 친구가 1등.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종자 생명 대전에도 나가고요. 기획전도 나가고요. 저희가 출산 박람회도 나가고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종자 생명 대전이었는데 전체가 다 생화랑 인조 꽃으로 6m에 10m 부스를 다 숲을 만들었어요. 이 컨텐츠를 시흥에서 했습니다. 협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흥에서 오더를 따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원래는 저희가 그냥 전시만 하려고 그랬는데 라운딩 코스에서 장관님이 여기를 안 들리신대요. 그러면 장관님을 오게 만들어야 이게 곤충이 한 번이라도 방송에 나가잖아요. 시흥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숲을 만들자. 장관님이 2층에서 내려와서 1층으로 라운딩을 한다니까 저희가 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장관님이 문을 열었는데 다른 부스는 다 뻥 뚫렸는데 저희 부스만 숲이야. 비서관한테 저게 뭐야 라고 물어만 봐주면 라운딩 코스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실제 코스가 바뀌어서 일로 오셨습니다. 뒤형벌을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화분 매개곤충 전시. 이쪽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칠리 응애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거 천적곤충. 이거는 여기가 있죠 지금. 이것도 임대가 나가면은 하루 임대하는데 30만원 50만원입니다 얘가.
표본 임대가 한 점에 2만 원에서 3만 원. 이런 디오라마 임대가 한 점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모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다 수익을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는. 하고 아이들한테 애벌레 무료 분양. 이거 애벌레도 다 가격이 매겨 있고요. 요게 아크릴이에요. 지금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있는 거. 이때 썼는데요. 나비 생태관을 만들어 달래는데 공간이 좁아서 저희가 원형 대형 아크릴을 사다가 안에다가 띄운 거예요. 근데 잘 날아줬어요. 3일 동안. 요 아크릴만 개당 제일 싼 게 제일 3T짜리가 180만 원. 아크릴 가격만. 그 전체 가격이 얼마예요? 요 전체 예산이 그때 5천만 원인가 그래요. 5T짜리, 그러니까 아크릴이 하나는 부산, 하나는 남양주, 하나는 광주에서 샀나? 없어요. 이 원형 아크릴이 없어서 전국에서 수배를 했고요. 10T짜리가 250만 원인가? 아크릴 가격만. 자, 이거는 이제 아이들 이벤트 해주는 장면인데요. 참, 선생님 죽을라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하고 뽀뽀하려는가? 뽀뽀해! 자, 박수! 이게 이 선생님이 여기 뽀뽀하는 데까지 한 3, 40분 걸렸어요. 지금 뽀뽀해 뽀뽀해 시킨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데 제가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있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막 불이 나게 뛰어오더니 애벌레 100마리만 주세요 그러는 거. 왜지? 전날 예약을 했나? 물어보니까 예약도 없어. 왜 그러시죠? 애벌레 무료로 준다면서요. 저희는 여기 와서 아이들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얄밉잖아요. 죽을 고생을 해서 해놓고 와서 봐주고 애들이 재밌어야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와서 달래니. 일단은 드릴 테니까 오세요. 아이들이 그래도 와야 드립니다 하고 보냈어요. 왔는데 이 선생님이 요쪽 건너편 벽에 딱 붙어갖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들어와서 보는데. 근데 이제 원장이 너무 미우니까 다 미워 보이잖아. 줄까 말까 죽인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장난을 좀 쳤죠. 자,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이 들어와서 뽀뽀하면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다 내가 선물로 줄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제가 애벌레를 한 마리를 들어서 아예 딥키스를 해버렸어요, 애벌레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 쳐다보죠. 다른 유치원 선생님들도 쳐다보죠. 아이들도 이제 초롱초롱 쳐다보죠.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안 하면 자기 책임인 거야. 100명의 아이들이 선물을 못 받아가. 여기까지 오는 데만 5분. 애벌레를 손에 올려놓는 데만 10분이 넘게. 어머, 아! 이 선생님은 다음부터는 아이들 데리고 이런 행사장이나 이런 체험을 가시면 먼저 만져보실 거야. 그러니까 진행도 재미나게만 하면요. 아이들이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뽀뽀를 해서 유치원 전체가 받아가니까. 이건 출장용입니다. 한때 많이 썼었어요, 저희가. 이게 지금 남양주의 그 무슨 다산축제인지 거긴데요. 이게 딱 해체를 하면 1톤 차에 딱 실려요, 파이프가. 그물망도 아예 제작을 해서 혼자 씌워요. 사다리 딱 놓고 제가 위에 돌돌돌 말아서 딱 놓으면 차싹 펴져요. 그리고 그 하우스 보면 까맣게 채우는 거 있죠? 이게 톡톡톡 꽂아서 하는 거. 3, 4일짜리 문도 지퍼를 딱 달아놨어요. 이게 요렇게 해서 가면요. 3일 행사하는데 한 450만원 정도? 딱 요거만. 저는 가서 요거만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것만 봐주고 나비에 대해서 설명. 올해 이제 백옥공원에서 했던 거 전국 도시농업 박람회 때 보시면 애벌레 눈도 있었고 애벌레 관이죠. 딱 머리에서 들어가면은 나비관. 혹시 들어와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나비 모형도 만들어 놓고요. 실제 나비도 띄웠고요. 그 다음에는 흰점박이 꽃무지관. 그래서 이 뒤에는 사육 시스템. 앞쪽은 사육하는 거 만져보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할 수 있게. 갈색 거저리관, 배메뚜기, 벼메뚜기관. 이때는 메뚜기를 못 구해가지고 저희가 고전을 했어요. 저기 들어와 있는 메뚜기가 한 마리에 1,500원짜리입니다. 귀한 몸이죠. 그 다음에 달팽이관, 물방개 달팽이관. 맨 뒤에 애벌레 만져보기를 놨어요. 전략적으로.
여기가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서 밖에 나가면 몸통이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쭉. 참 영상 잘 찍었는데 딱 이 아빠가 나와서 배려버렸어. 이렇게 다 애벌레 몸통처럼 굴곡을 쳐서 이거를 업자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연구 회원들이 만들었어요. 실제 이렇게 다 시공까지 해요.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예 다른 지자체들에서 다 와서 이걸 보고 해달라고 제일 빨리 한 데가 화성 도시농업 9월달에 이걸 아주 축소를 해서 작게 만들었는데 담당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선생님 이 시흥시에 발주를 줬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해서 애벌레가 좀 이상한 애벌레가 나왔다고. 그냥 퉁스러운 애벌레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아이템이고 컨텐츠예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든 나는 시흥시에서 곤충 하십니다 그러면 다들 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흥시가 재원도 좋고요. 가진 인프라가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징글징글전인데요. 지금도 저기 뒤에 보시면 입구에 살아있어요. 뭐 거미랑 막 그런 것들. 곤충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절지류예요, 다. 전갈, 거미, 놀이개, 노린재, 뭐 그런 것들. 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곤충, 후반기에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른데 다른 업체한테 이거를 문의를 안 해요. 저희한테 해요. 해서 저희가 사거나 임대를 하거나. 재작년에는 물고기, 작년에는 새 했어요. 후반기에. 근데 저희가 농장에 새가 없잖아요. 물고기도 없어요. 열대어가 100여 종이 들어갔는데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물고기랑 새도 임대를 해주더라. 야,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새도요 임대를 하고 내가 관리해서 죽이면 그것만 책임을 져주면 돼요. 물고기는 10마리 임대해서 두세 마리 죽이는 거는 자연 죽음. 여기서 넘어가면 손해배상. 안 죽어요. 쉽게 해보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얘네들이 또 와요. 임대해주는 업체에서 전체 관리해주러. 그 조건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요. 저희는 요 DP만 했어요. DP만. 요런 장만 만들고. 요 장도 작업실에 있습니다. 쓰고. 전갈 아파트, 거미 아파트라고 그래서 아파트를 해보자. 기획을 해서 했던 거. 요 작은 게 100여 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미랑 전갈이랑. 이것처럼 나는 자원이 없는데 내 주변에서 활용을 하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저희 연구회 홍보도 하고요. 식용곤충 시식도 하고요. 식용곤충 시식 코너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저희 개꼴대 거절이, 그러니까 고소해죠. 고소해가 5kg 갖고 시작을 해서 추가 주문이 3kg가 더 들어와서 2박 3일 동안 8kg를 볶아서 시식을 했어요. 8kg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식용곤충을 먹는 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들 이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막 볶아요? 현장에서 볶아요. 저희 후라이팬으로. 저희 회원이 직접 세척해서 막 옆에서 볶고 옆에서 먹고. 그걸 100곳에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개꼴에 가서는 요만큼 담아갖고 1,000원씩 팔았어요. 1,000원씩. 그 옆에서 번데기 팔고요. 번데기 15,000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한 망이 15,000원인데 그거 사서 파니까 원래는 2,000원씩 팔아야 이게 사업이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이벤트처럼 해서 한 컵에 1,000원씩 팔았는데 다 파니까 15,000원짜리가 26,000원인가 3만원 되더라고요. 그래도 두 배는 맞춰줘요. 그러니까 소득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제 같이 그냥 먹으려면 다 먹는데 과연 이걸 돈을 내고도 먹을까 라는 실험. 근데 고소에 의외로 사가요. 아이들도 잘 사가고요. 엄마 아빠들이요. 먹어보세요 했더니 먹더니 조금 갖다 돌아와서 한 컵 주세요. 처음에는 달래서 줬거든요. 무료로. 야 그냥 1,000원 한번 받아보세요 했더니 내고 사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식이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그냥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도전을 해봐요. 아, 이 고소회를 사람들이 사 먹을까?
5,000원씩 했더니 먹어. 근데 단가는 1,000원이 안 맞죠. 5,000원 받아야 되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행사 때 제품으로 팔아도 잘 팔리겠구나. 그러면 다음 행사 때는 뭐냐면 농가들, 고소해하는 농가들이 자, 이거를 사람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해서 소포장해 주세요 하고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는.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그 개꿀 축제 때 다른 먹거리 그 사전조사 해 보시고 판매하신 거예요? 아, 그 안에서요? 아, 협의해서 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도 먹거리를? 아니죠. 저희는 먹거리를 판매한 게 아니라요. 체험으로 한 거예요. 저 돈 주고 받았잖아요. 아, 그거에 제가 체험을 하는데 여기서 체험을 하지 않고 사갔어요. 그럼 이게 체험일까요? 판매일까요? 내가 그렇죠. 저희가 옆에서 까나페 만들기 체험을 했거든요. 이게 판매를 하려면 이게 조금 복잡해져요. 근데 옆에서 체험을 했는데 체험 재료를 사가신 거야.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죠. 자,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다음 행사 때는 팔겠다 그러면 아예 포장을 해서 팔아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뻥튀기 팔듯이.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아, 이 행사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무조건 아, 먹거리 되니까 뭘 팔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사전조사하고요. 시하고 협의 다 하고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어보고 거기에서 방법론적인 걸 찾는 거예요, 계속. 시간 실시간 좀 넘었는데요. 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가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3시 20분 저희가 15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마쳤죠. 자, 10분 쉬시고 30분까지 들어오시겠습니다. 박제죠, 이게. 예, 동물로는 박제죠.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곤충을 표본이라고 부르고 곤충도 동물에 속하니까 박제라고도 불러요. 용어는 뭐 표본이든 박제든 쓰시면 되는데 곤충의 활용 중에 디오라마 표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실습을 한 걸 가지고 활용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냐? 그냥 딱 이렇게 내가 표본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수익 구조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영화를 찍는 영화사에서 많이 썼던 기법입니다. 큰 세트를 작게 만들어서 촬영을 해서 큰 것처럼 보이게 아니면 큰 그림을 미니어처 작게 만들어서 모형을 썼던 것. 이번 시간에는 원형 반구인데요. 요겁니다. 여기 아크릴. 얘는 아크릴은 시흥에도 파는데요. 제일 저렴하게 사시려면 을지로 상가 가시면요. 작은 것부터 대형 1m짜리까지 나옵니다. 1m 이상 되는 거는 주문하시면 돼요. 저거는 을지로에 가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농장을 하실 때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셔도 괜찮아요. 기초 베이스 판은 나무를 써도 되고 플라스틱을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마감재, 인조 부재료, 바닥재, 조경재, 조경재료. 저희 초창기 때는요,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앞에 커피 마시는 데 보면 유리관 큰 거 있죠? 그게 제가 곤충을 시작하고 1년 됐을 때 만든 거예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이 표본이라는 수업 자체를 배우질 않았어요, 저는. 전공도 안 하고. 그때 이거를 물어보니까 300만 원 달래요. 한 달 교육 시켜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오,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죠. 죽은 곤충을 파는데 찾아가서 한 200마리인가를 사왔어요, 제가. 딱딱한 딱정벌레랑 나비 100 이래서 200마리를 사와서 그걸 펴본 거예요, 혼자. 책을 보고 인터넷을 찾아서 다 이렇게 조각조각 올라와 있는 그림을 여러 장을 수집해서 단계별로 제가 순서별로 맞춰 놓고 이렇게 한다. 다리는 이렇게도 펴보고 빼보고 날개도 막 찢어도 보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저 때는 이 밑에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냥 소수 작업을 한 건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인조 잔디가 아예 그냥 진짜 잔디나 풀처럼 나와요. 나무도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러지.
이런 재료들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 판에다가 인조잔디를 저는 오려서 붙여버렸어요. 원래는 이 인조잔디가 없으면요, 요 재료를 가지고 이것처럼 다 뿌려서 만들어요. 접착제를 뿌려서 한 겹 덮고 말려놓고 또 뿌려서 또 붙이고 해서 뭐 한 5mm 이상 두께까지 6번 정도 작업을 하면 완전 이렇게 덮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재료가 좋아졌죠. 그 위에 내가 올리고 싶은 재료들을 구상을 해서 딱 놓아봐요. 그 다음에 다 고정을 해놓고 인조 꽃을 붙여요. 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 고정은요, 요 나무 같은 경우는 피스를 박아버려요. 타카를 친다든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글루건을 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글루건, 저만 아는 글루건이 따로 있어요. 이건 영어 비밀인데. 골자 강접 글루건이라고 해서요, 일반 문방구나 그런 데서는 안 팔아요. 일반 글루건 심인데요, 얘는 일반 글루건 심은 붙여놓고 습이 차면 떨어지잖아요. 이 강접은 한번 딱 붙으면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요. 강접 글루건이라고 해서 을지로나 그런 데서 사와요. 우리 시흥시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그런 거는 아이들 체험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차량이나 이런 데 수리할 때 아니면 오디오 장착할 때 그 글루건 심을 써요. 한번 딱 붙여놓으면 안 떨어지게. 가격은 똑같습니다.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누리끼리해 오래된 것처럼. 자, 이렇게 저는 지금 봄의 테마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얘는 봄 느낌이 나게. 이쪽은 원두막이 있으면 언제죠? 계절이? 여름. 가을. 단풍이 있죠. 허예요. 눈. 저기 보시면은 저 밖에 거는 하얀색 눈이 뿌려져 있는데 스프레이 눈 혹시 아세요? 생일 파티 할 때 치익 뿌리는 거. 그걸 몇 년 전에 뿌려놓은 건데 지금도 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보수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저거는 좀 인위적이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 하얀색 스티로폼을 막 갈았어요. 그걸 갈고 나고 작업 딱 끝나면 막 코 속에서도 스티로폼 나오고요. 입안에서 나오고 집에 가서 막 감으면 너무 작업이 돼. 근데 올해 이 재료 파는 데 가보니까 인조 눈이 나와요. 진짜 눈처럼. 그냥 뭐 이렇게 뭐 스펀지 비슷한 걸 잘라놓은 것처럼 너무 좋게 나왔어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한 봉지에 2,000원, 3,000원밖에 안 해. 가격도 싸,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내가 어디서 구입해서 어떻게만 쓸 줄을 아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은. 근데 이런 재료들을 어디서 사는지 모르시면 못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도 교육대도 좋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봄에는 나비가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나비를 올립니다. 나비만 가지고. 여름은 모든 곤충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매미 껍질도 붙여놨어요. 여기 보시면 매미 껍질 보이죠? 이 매미 껍질 하나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밥 먹으러 식당 가면은 매미 껍질 붙어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 따서 건조실에 딱딱딱 넣어놔요. 저희 건조실이 보물창고예요. 매미 껍질 다 모아놓고요. 잠자리 죽으면 다 잡아서 모아놓고요. 매미 죽으면 다 주워다가 넣어놓고요. 저는 제가 따서 감사드리죠. 가을 테마. 가을은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사마귀라든지 그런 풀벌레류를 많이 생각을 해요. 메뚜기. 그래서 풀벌레류, 사마귀, 여치, 풀무치 이런 것들, 그리고 버섯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밉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작업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소도둑놈처럼 생긴 사람도 작업을 합니다. 이 두툼한 솜으로 작업을 다 해요. 심지어 저쪽 그 서울에 무슨 생태공원 하나 주문할 때는요, 거기 주문하시는 학예사님이 참 지나가는 말로, 저희 생태원에는 그렇게 무당벌레가 많이 날아다녀요. 날아다녀요. 그 말을 몇 번을 하시는 거야. 펴달라는 소리는 못하는 거지, 차마 저한테. 그래서 무당벌레 20마리 날개를 다 펴서 연못 위에 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벌레도 날개를 다 펴요. 이 손으로 핍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가능하세요.
겨울 느낌. 겨울은 곤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겨울에 활동하는 나비가 있어요. 성체나비로 겨울을 나는 왕나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외국에는 TV 프로 보시면요. 나무에 낙엽니처럼 매달려 있는데 그게 다 나비예요. 며칠만 딱 거기서 겨울잠을 자고 그 다음부터는 활동을 해요. 이 나비가 겨울에도. 그래서 나비랑 겨울잠, 딱정벌레 같은 경우들, 또 우리 선생님들 겨울에 계곡이나 풀숲에 가서요, 돌이나 나뭇가지 덤불 속 보면요, 무당벌레부터 온갖 곤충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해서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도 실습, 성인 실습을 진행을 해요. 요렇게 액자도 만들고, 요 액자는 저기 있죠, 실습용 액자. 저희 회원들도 이렇게 곤충 표본 수업을 받아요. 수업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선생님들이 작품 만든 거. 이건 제가 만든 거. 퀄리티가 다르죠. 제가 만든 게 좀 좋죠. 요거는 이 원을 구성하는 게 힘들어요. 원을 구성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걸 원을 떠놓고 하지 않아요? 제일 쉬운 게요, 저 사이즈 투명한 아크릴판이나 판을 그걸로 커팅을 해서 딱 놓고 주변을 따다닥 꽂으면 돼요. 근데 뭐 이거를 제가 1년에 몇 개나 납품하게 해서 이거 똑같은 거를. 그런데 이 아크릴이나 뭘 커팅하는 게 힘들잖아요. 저는 실로 돌려요, 실로. 예, 진주핀을 싹 꽂아놓고 여기다가 실로 도안을 다 해요. 바늘을 꽂아서 수백 개의 바늘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다 곤충을 전적을 해서 딱 꽂아놓고 나중에 실을 다 커팅을 해서 쫙 빼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저 사각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첫 그림이 빠졌습니다. 아, 이것도 영업 비밀인데. 이거는 뭘로 만들까요? 요거 보시면 들. 여기 지금 우리 빨간색 선생님이 고이고 있는데 저거 밑에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사진 것, 저거 스티로폴입니다. 일반 스티로폴이 아니라 압축 스티로폴.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는 스티로폴은 대부분 요만하죠. 안산 내려가는데 공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만하게도 잘라줘요, 두께를. 압축으로 이만하게도 잘라줘요. 뭐 100T, 200T도 나와요. 원래 이만한 거를 다 잘라서 자기네들이 파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 가서 직접 사다가 다 깎아서, 그 다음에 압축이니까 딱딱은 하는데 이게 그냥 말랑말랑 하잖아요. 겉에다가 마감재를 입혀요. 두 번 정도 마감재를 입히고 아크릴 물감이나 페인트 칠을 하는데, 페인트는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아크릴 물감을 씁니다. 저희가 한 덧바르기를 다섯 번 정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잔디가루 뿌리고 잔디 붙이고 나무에도 다 잔디 이끼를 다 붙여놔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직접 실습. 우리 선생님들은 욕심들이 많으셔요. 실습을 하면 무조건 곤충을 많이 붙여.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이게 지금 한 마리 5,000원짜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안에 보통 따지면 40에서 50마리. 요 액자가 그냥 평균 100마리예요. 저기 뒤에 있는 것들이 평균. 자, 이렇게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집니다. 가격은 요렇게 하나 납품하면요, 저희가 보통 이게 관공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꼭 관공서가 아니라 단체든 어디든 그런 데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얘는 보통 한 5-60만 원. 요게 요 저기 뒤에 있는 거 초액자가 180만 원. 저거는 파주 연천 두 군데 가 있어요. 요게 한 150만 원. 사이즈가 약간 작아요. 곤충도 덜 들어갔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가게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가 따로 주문을 하세요, 주문자가. 우리나라 곤충으로만 해주세요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요. 외래종보다 우리나라 게 비싸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곤충을 딱 찍어줘요. 국명을, 학명을.
근데 그 안에 딱 저희가 이거를 견적을 잘못되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어떤 곤충이 중간에 싹 끼어 들어오는데 몇 마리 안 돼. 무심코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마이너스 나는 게 뭐냐면 곤충 한 마리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억대도 있으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가운데 딱 찔러놓고 견적을 내주세요 하고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곤충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신 거지.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딱 아예 품목이 들어오면 제가 확인하고 저희 대표님이 확인하고 여러 번 확인해요. 이 가격이 정확한 건지에 대한 원 가격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150만 원인데 이 안에 200만 원짜리 곤충 딱 두 마리 들어갔다. 마이너스잖아요. 이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곤충이 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 단위, 몇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제일 좀 센 데가 기업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기업 로비에 테이블에 의전용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가운데가 폭 파여서 그 안에 막 돌려놓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 그 액세서리나 옷가게 가면은. 근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싹 만드는데 주문이 뭐가 들어오냐, 회사 로고로. 그러면은 비단벌레, 딱정벌레, 나비로 로고를 깨끗하게 만들어드려요. 그러면은 그게 천 단위가 됩니다. 그게 천 단위. 영업을 잘하시면 가능해요. 영업을 잘하시면. 어느 회사에서 보통 이거는 회사를 무관하시고 저희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와서 보시고 명함 받아 가시는 분들이 종종 주문을 하세요. 그리고 주얼리 가게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 있어요. 매장을 시즌에 맞춰서 곤충으로 해주세요 라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런 액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 벽면을 아예 곤충 테마로 나비가 날아가는 형상을 해주세요 주문이 들어와요. 그걸 저희가 주얼리에서 몇 번 해봤는데 이제 그때는 조명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잘해놔도 조명을 안 쏴주면 안 이쁘잖아요. 그러면 조명 시설을 먼저 해놓고 조명을 다 켜보고 거기다가 나비를 붙이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족을 안 합니다. 전족을 하면 수백 마리를 붙여야 되니까 전족 하나당 2,000원이에요. 날개 피는데 2,000원. 저 혼자 못 피잖아요. 1,000마리, 2,000마리를.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에 줘야 돼요. 알바를. 그러니까 그 돈을 아끼려고 뭘 하냐. 나비를 죽은 채로 사와서요. 그냥 딱 접힌 채로 다 들고 가서요. 도형 다 떠놓고 날개를 다 부러뜨려요. 붙여, 다시. 그 작업이 훨씬 빨라요. 그거는 한 달, 두 달 기획전하고 철거니까. 이게 연구보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뿌리틀을 때 날개가 찢어지지 않게만 부러뜨리면요. 붙이는 거는 글루건으로 붙이면 뭐 1분에 몇 마리 붙여요. 그냥 다다다닥. 다 꽂아놓고. 근데 이제 밤샘 작업하면은 이쪽 나비의 날개가 저쪽 나비 날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색깔이 비슷한 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로 납품을 합니다. 많이 찾아요, 의외로. 이렇게 해서 습성들. 뭐 이런 테마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면 이제 어려워요. 곤충은. 근데 얘를 보시면 쉬워요. 유리 파는 가게에 가면은 디오라마라고 불러서 이렇게 원통 유리에다가 눈을 깔고 겨울에 마을을 미니어처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사각 유리에다 꽃을 넣어놨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은 이걸 그대로 사다가 응용을 하시면 돼. 여기다가 나비만 두 마리 붙여놓으시면 돼. 그렇죠. 여기다가 나비를 붙이면 장수풍뎅이를 넣어놓으면 곤충 디오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격이 1, 10, 100, 1000, 10만, 10만, 21만 4천 원. 요게. 근데 이 유리는 3만 원밖에 안 해요. 기술료.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얼마 하겠어요? 재료들. 얼마 안 합니다. 순수하게 창작과 기술료가 소득원이 되는 작업입니다, 이게.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내가 샵 같은 걸 나는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포커스 맞추시면 괜찮아요. 요즘은 카페부터요, 병원에도 제가 요거 하나 저기 해준 게 인천에 이비인후과에 요거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이렇게 벽에 들어가서 요만큼 공간에 한 3m 정도에 매일 무슨 그림을 그려놔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환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물어보더래요. 간호사한테. 너무 귀찮은 거야. 근데 그분이 또 곤충을 좋아하셔, 병원장님이. 그래서 저희 행사 때 보시고 여기다가 그냥 그 디오라마 형태로 표본을 해주세요 해서 제가 인조 꽃을 꽂고 나비를 쫙 둘러드린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나비가 이렇게 날개가 떨어지면 보수 1년에 한두 번. 싼 거는 서비스. 대신 그냥 가면 치료 한번 해주시더라고.
대신 이제 나비가 좀 많이 했다 그러면 가격 제가 받고 가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 이비인후과를 다닙니다. 상생을 하는 거예요, 서로들. 외국 사례들입니다. 요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손재주가 있고 이런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곤충을 사육 안 하고 이걸 하셔서 전시회를 열으셔도요, 수익성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입장료가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하나로 환전했을 때 만 원에서 2만 원대가 됩니다, 아이들도. 에펠탑. 뭐, 아니요. 피사회사탑이죠? 공원.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틈새 시장을 노리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이걸 생각을 하고 펼친 게 아니라 전시를 했는데 자꾸 표본을 팔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전시했던 걸 저걸 팔기에는 양심이 허락치가 않아. 그러면 주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문이 한 점 두 점 들어오고 개인들도 주문을 해요. 그리고 보험 하시는 분들도 솔찬히 사가요. 그 사장님들한테 선물 주신다고. 이게 뜻이 다산다복, 북이 영화를 곤충이 뜻을 하니까 왜 태국이나 중국 가면 그런 곤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접시를 선물을 많이 한대요. 그렇다고 그런 걸 보시고 이런 걸 선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표본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분야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생활을 하셔왔잖아.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내 직업이 되고 관심사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것만 보여요. 왜 내가 차던 차가 새로 차를 바꿨는데 뭐 이런 브랜드 많이 못 봤는데 내가 딱 그 차 사고 나면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차가 내 차하고 똑같은 차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게.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사업화를 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의외로 적어요.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표본. 전시 표본입니다. 우리 이거는 꼭 이런 사업을 해야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굼벵이 농장을 하든 고소의 농장을 하든 귀뚜라미 농장을 하든 누군가 내 농장에 방문객이 있잖아요. 소비자일 수도 있고 나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농장에 현장 견학을 와요. 많이들. 대부분 뭐 선진지라든지 잘 하시면. 그런데 왔는데 그냥 썰렁하게 농장만 있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꽃뱅이다 그러면 저는 아마 우리나라의 전체 서식하는 꽃뱅이 를 다 모아놓고 표본화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내 퀄리티가 되고 내가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수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싹 거절이라는 거절이 종은 다 모아놓고 케이스 큰 데다가 내 상호를 만들어도 되고 왜 나는 거절이 하는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홍보. 누군가는 오시는 분들은 그게 특이하니까 그걸 사진을 꼭 찍어 가셔요. 명함은 안 가져가도 사진은 찍는다는 거죠. 여기 오셔서도 그래요. 제 명함은 달랜 소리는 안 해도 사진은 찍으셔. 그러면서 기억을 하는 거야. 아, 아이벅스. 그때 했던 강사가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표본을 하는데 이런 핀셋들이 필요합니다. 뭐 001부터 006 해서 뭐 납작형, 일자형, 구부러진 거, 뾰족한 거. 이제 딱 이거 보여주면 막막해요. 아, 뭘. 나는 표본만 할 건데 저렇게까지 필요해.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건 하나예요. 얘 하나. 003번. 이거 하나면 웬만한 건 다 펴요. 대신 미소곤충이라고 그래서 개미나 무당벌레처럼 작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웬만한 거는 이 003번 하나면은 끝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003번으로 하실 거예요. 진주핀. 이 진주핀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실습용이나 체험용으로 씁니다. 원래 전조핀은요, 무드핀이라고 그래서 바늘의 귀를 잘라놓은 것처럼 생긴 것. 얘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두,
머리가 있다. 유두핀. 두 종류인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껍질이 딱딱한데 곤충이 커. 장수풍뎅이가. 그러면 그 껍질을 관통을 해야 되는데, 무두핀이나 유두핀을 잡고 딱 관통을 하면요. 껍질이 딱딱하면 역으로 부드러운 제 살이 뚫려요. 따끔하죠. 근데 뾰족한 대로 찔리면 덜 아프잖아요. 무득한 대로 찔리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아이들 수업을 할 때는 진주핀을 활용합니다. 유산지라고 부르는데요. 기름종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기름종이하고 반대 성질입니다. 얘는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유산지. 전족판인데요. 나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하얀 것은 영보드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신발 깔창처럼 생긴 스폰지예요. 이거는 방산시장 가면 놀로 팝니다. 놀로. 이걸 보면 놀로 사다가 뚝뚝뚝 잘라서 활용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인 사람들이 쓰기엔 편한데 아이들이 수업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날카로운 발톱이 그 영보드에 딱 박히면 아이들이 다시 수정 작업을 할 때 다리가 딱 박혀서 다리가 끊어져 버려요, 쉽게. 그래서 저희는 학습용으로 아이스 핑크를 씁니다. 뭔지 아시죠? 스티로폴. 그냥 딱 한 판 사다가 제가 재단을 딱딱딱딱 해요. 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드락은 아시죠? 하얀색 문방구에 파는 거. 근데 우드락이 비싸요. 일반 이렇게 판으로 된 거는 영보드가 겉에 들어가 있는 거는 딱정벌레류나 나비를 제한 모든 종은 여기 있다 하고요. 나비는 양쪽으로 틈이 이렇게 벌어져요. 나비 몸통을 놓고 틈을 딱 닫아 놓으면은 이 판 위에 날개가 올라가게. 나비 전족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비도 여기 있다 해요. 날개판을 제가 우드락으로 잘라서 딱딱딱딱 꽂아서 써요. 편하게. 이런 거는 몇 마리 안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작업하면 대량으로 해요. 저는 하루에 나비만 피면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5시, 6시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얘만 매달리면 하루에 한 80마리 정도 펴요. 그러면 2,000원어치 80마리, 16만원어치를 버는 거죠. 그러면 1,000마리 피려면 한 며칠 피면 돼요. 계속 잡고. 표본이란 죽은 곤충을 연화하여 본인의 기호에 맞게 다리와 날개 등을 전족,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표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죽은 곤충을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표본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효 죽여서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곤충은 죽는 순간부터 부패를 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그 작은 몸에서 부패가 진행되면은 몇 시간 안에 내장이 썩어버려요.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채집가서 학술용으로 할 때는 죽여서 살려서 와서 표본하기 전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바로 표본 작업을 해요. 그래야 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온전하게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배가 꺼진 거는요, 부패하면서 안에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는 겁니다. 준비물은 죽어있는 곤충, 핀셋, 전족판, 휴지, 진주핀, 유산지, 날개 밑판, 요렇게만, 여기 있는 것만 준비를 하시면 수업 재료가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연화하기. 죽은 곤충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죠. 죽었을 때 바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요, 수분기를 가지고 얼어서 해동을 해서 그냥 실온에 해동해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건조를 시켜놓은 거는 곤충들은 다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있어요. 사람도 죽으면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듯이. 나비는 다 날개를 접어놔요. 날개가 있는 곤충은. 그러면 얘를 다리와 관절이나 날개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연화라고 하는데요. 끓는 물 60에서 70도에 관절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담가 놓으시면 돼요.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장수풍뎅이 정도 되면요, 그냥 정수기 물 있죠. 온수물 딱 컵에 받아서 장수풍뎅이 한 마리 넣고 뚜껑 딱 덮어놓으면 돼요. 나비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컵에다가 물을 한가득 받아놓고 나무 젓가락 있죠. 다 자르지 마시고 살짝 벌려서 나비 날개가 상하지 않게 딱 물어놓고 몸통만 잠기게 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사업장이나 집에서 가장 쉽게 연화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러게 한 몇 분이나 넣는데. 이거는 15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껍질이 딱딱하고 큰 곤충은 조금 더 오래. 껍질이 딱딱하더라도 작은 곤충은 짧게. 그러니까 곤충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냉동했다가 예. 작업을 하고 나면 해동될 거 아니에요? 예예.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건조를 해야죠. 보관을 하시려면. 그대로 건조. 예. 좋진 않아요. 여기 있는 게 15년 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품 처리라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약품이 보통 100에서 150만 원, 200만 원 해요. 그런데 얘는 약품에 담그거나 처리를 할 때에는 내가 전시하는 공간이 항온 항습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왜 박물관 가면 다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데 그 유리관 뒤가 그런 기능들을 해요. 다 기계장치가 돼 있어서. 근데 저희는 비 오면 습하고 문 닫아 놓으면 건조해지고 습을 계속 먹었다 뱉었다 하잖아요. 저희는 약품 처리를 안 한 거예요. 다만 벌레가 먹거나 그러면은 수시로 보충을 해주거나. 근데 저희는 1년에 보통 한 번 보수해요. 한 번만. 거의 나프탈렌만 하나를 넣어놔도 그 다른 벌레를 잡아주고요. 나프탈렌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켈리캅셀 그 김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습기 제거제, 그거 하나씩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 방부제는 사용 안 합니까? 방부제는 굳이 안 넣어요. 저희가 처리를 안 해요. 사람은 하는데. 사람 하는데 얘는 안 합니다. 그냥 썩지 말라고. 김일성 같은 애들. 예. 내장이 썩을 거 같아. 그럼 내장. 내장이 썩어 있는 상태인데 건조를 해버리죠. 그러면 완전히 말라버려요. 얘가 완전히 그 몸 전체가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는 이상 건조한 상태로 있어요. 다만 저 안에 넣어놓은 나프탈렌이나 실리캅셀이 기능을 잃었을 때는 그 죽은 곤충을 파먹는 존벌레들이 있어요. 그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손상이 가는 거죠. 그게 안 생기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환경에서 1년에 한 번 겨울 때 일이 없을 때 이제 저하고 사모님하고 달라붙어서 한 이틀 정도면 싹 보수를 해요. 자, 곤충은 모든 짝정벌레는 소수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하고 딱지날개 딱 중간에 보면은 딱지날개가 열리는 부분에 역삼각형의 소수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수판을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에서 몸통에 시침을 하나 해요. 기준 핀을 하나 박는데 그건 뭐냐면 전족판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곤충 몸을 하나를 관통하는 거예요. 한 번만. 표본하는 이 과정 중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시침하세요 그러면 어디다 하냐. 날개와 날개 가운데예요. 그러면 핀의 두께만큼 날개가 벌어지겠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꼭지점에서 2에서 3mm를 옆으로든 대각으로든 비껴나간 지점에 날개를 관통을 해서 꽂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날개가 안 벌어집니다. 근데 왜 2, 3mm냐? 이 날개 밑에는 가슴 부위거든요. 곤충의 다리 6개는 다 가슴 부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통을 했는데 전족핀이 다리 하나를 같이 관통을 했다 그러면 이 다리는 안 펴지겠죠. 그래서 그걸 피해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날개를 열고 딱지 날개를 열고 속날개를 펼 때는 굳이 2, 3mm 벗어나지 않고 정중앙에 꽂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다리를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정중앙으로 꽂았는데 내려가시면서 휘면 어떻게 되죠? 대각선이 되겠죠. 이거는 꽂을 때도 힘들지만 나중에 핀을 제거해서 이렇게 액자 작업을 할 때도 모양이 안 나와요. 얘가 사선으로 누워있어요.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침은 항상 일자가 되게. 자, 표본을 하는 핀을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곤충의 다리나 몸통을 놓고 위에서 S자로 꽂으시는 겁니다. 위에서 S자.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전족판, 장수풍뎅이 다리, 다리가 전족판 위에 있죠. 시침 전족핀 얘를 이렇게 꽂으시는 거예요. 다리를 누르는 것처럼 밑에서 꽂으셨어.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좀 이따 실습 들어가면 선생님 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다 다리 밑으로 꽂아놔 S자를. 이 핀을 고정하는 이유는요, 얘를 건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마르면서 다리가 당겨져요. 몸통 쪽으로. 그걸 당겨지지 못하게 꽂아주시는 거니까 다리를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꽂으시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누르듯이
S자로 꽂기가 힘들다 그러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하나는 지지, 밀려나가지 않게 반대 것만 45도 각도에서 눌러서 핀을 꽂는 방법입니다. 꼭 S자 모양으로 꽂아주셔야 돼요. 자, 전족하는 방법.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6군데 핀만 꽂으시면 돼요. 맘먹고 하면은 장수풍뎅이 한 마리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제일 먼저 몸통, 시침핀, 소수판 꼭지점에다 하나 꽂고요. 2번, 무조건 뿔이나 턱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몸통에 꽂는 거는 판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뿔이나 턱을 잡는 거는 좌우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2번은 항상 집게나 뿔 고정, 3번은 앞다리, 4번은 중간다리, 5번은 뒷다리, 6번은 더듬이. 6군데 핀만 딱딱딱 X자로 꽂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절이 몸통에서 나오는 관절 마디가 하나, 그 다음에 가는 마디로 가는 중간 마디가 하나, 그 다음에 가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에도 마디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핀은 두 곳에 꽂습니다. 중간 관절에 S자 하나, 가는 다리 쪽에 S자 하나. 그러면 다리 하나당 핀이 네 개가 꽂혀요. 두 군데 네 개. 그러면 여섯 개죠. 4, 6에 24, 24개의 핀이 꽂히는 겁니다. 다리에만. 몸통에 꽂히겠죠. 뿔에 꽂히겠죠. 더듬이에 꽂히겠죠. 최소 20개에서 30개의 핀을 꽂아야만 완성이 돼요. 대신 날개를 펼 거예요. 오늘은 장수풍뎅이 갖고 수업을 할 건데 수컷은 날개를 펴고 암컷은 날개를 안 펼 겁니다. 날개를 펼 때는 먼저 날개를 펴놓은 상태에서 1번 꽂고 2번 꽂고 3번 작업하고 4번을 다리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날개를 고정하는 겁니다. 날개를. 4번 다리는 핀을 꽂으시면 나중에 건조 작업할 때 핀을 못 뽑아내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제가. 다리는 가운데 모아만 주시면 됩니다. 이쁘게. 그 다음에 마무리 뒷다리 더듬이. 자, 저희가 처음에 곤충을 나눠드리면요, 휴지 위에다 곤충을 놓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꼭 잡으셔도 됩니다. 결안 쥐듯이. 물기가 빠지면 각 관절들이나 더듬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 곤충의 관절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다리 6개, 뿔, 턱, 더듬이까지. 날개가 열면 날개까지. 그래서 날개를 펴지 않는 곤충은 몸통을 관통해서 꽂아주시고, 날개를 펼 때는, 이거는 실습할 때 저하고 같이 하실 건데요, 곤충의 머리다, 요쪽이. 그러면 머리가 나를 보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른손 왼손은 본인이 판단, 머리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딱지 날개가 되겠죠, 끝쪽이. 그러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내가 누르기 편한 쪽. 그런데 내 기준으로 오른쪽 딱지 날개를 열어야 반대쪽 딱지 날개를 펴기가 편해요. 왼쪽을 열면 이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힘들죠. 오른쪽 날개를 살짝 눌러놓으면 반대쪽이 떠요. 공간이 생겨요. 그 사이에 핀셋이나 손을 들어서 열면 열립니다. 곤충의 날개는 들면은 들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까지 들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살짝 들어서 45도에서 60도 각도로 밖으로 밀어줍니다. 들어서 밀어줘요. 스포츠카 문 여는 것처럼 찍찍. 그냥 위까지 끝까지 제껴버리면 똑 하고 떨어집니다. 해서 속날개를 이렇게 꺼내서 확인을 하시는 거야.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으면 날개를 펴고 작업. 그런데 야생에서 살던 거는 기르든 속날개의 상태는 모르잖아요. 속날개가 찢어졌다, 근데 나는 굳이 펴겠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확인했는데 찢어졌다 그러면 얼른 접어서 넣어요. 그리고 날개를 펴지 않고 전족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몸통 핀 꽂고 뿔 고정했고 다리 두 군데 했죠. 그 다음에 날개를 펼 건데 날개가 몸의 위에 있어요. 그러면 몸의 아래쪽과의 공간이 있죠. 그거를 이 날개 밑판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 날개를 얹어놓는 역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직사각형의 판을 올릴 건데 제가 이렇게 일자로 안 올려놨죠.
일자로 판을 놓으면요, 날일자가 되면은 날개를 일자로 펴줘요. 십자가 돼요. 십자, 열십자가 돼요, 곤충이. 그러면 안 이뻐요. 이렇게 V자 형태로 놓으면요, 곤충 날개를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면은 곤충이 이뻐요. 그래서 한쪽 모서리를 앞다리랑 날개 사이에다가 딱 밀착해서 대놓고 맨 위에다가 판을 고정, 맨 아래쪽에 이렇게 진주핀으로 판을 고정 해놓고 날개를 끌어당겨서 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V자로 펴졌죠. 이게 이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날개를 펴고 유산지를 위에 덮고 날개 주변으로만 핀을 꽂아요. 숙련자, 우리 선생님은 처음이야. 숙련자처럼 하면은 건조할 때 날개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몸통으로. 그래서 속날개도 접히는 관절 부위가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잘 보고 봐놨다가 날개를 펴놓고 종이를 날개 위에 덮는 거예요. 날개를 펴놓고 종이를 덮고 이 관절 부위에다가 핀을 하나 꽂아주세요. 우리는 오늘 관통을 세 군데를 할 거예요. 몸통 하나, 양쪽 날개 한 군데씩. 딱 여기다만 꽂아놓으면요, 날개가 딱 그대로 있어요. 안으로 안 접히고. 그런데 이대로 건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밑에 부분이 접힙니다. 한복 치마 단처럼 찌글찌글해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해놓은 표본들 날개 펴면 판판해요.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처럼 위에 종이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딱 눌리게. 그러니까 왜 전에 우리 어머님들 다듬이 막 하시고 딱 눌러놨었잖아요, 덮어놓고 무거운 걸로. 그것처럼 유산지로 주변에서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날개가 찌그러지지 말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건조했을 때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날개를 펼 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핀이 굉장히 많이 꽂혔죠. 여기서 뒷다리 전족하는 방법. 뒷다리가 마디가 중간 마디부터 핀을 꽂아야 되는데 중간 마디 부분이 이 엉덩이를 넘어오면요, 개구리가 돌 맞은 것처럼 다리가 쭉 펴져요. 절대 중간 다리는 안 넘어오게 잡아주시는 게 이쁩니다. 자, 암컷은 날개를 안 펴니까 이런 형태로 표본이 꽂혀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다리를 눌러서 하시라고 했잖아. 이게 숙련이 되고 나중에 디오라마 작업을 할 때는요, 얘가 싸우는 모양을 잡거나 붙어있는 모양을 잡거나 이 판 하나에 곤충이 50마리를 넣을 거면 저는 그 50마리를 다 구상을 해요. 기어가는 모습까지. 다리를 들고 싸우는 모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족 표본 할 때부터 얘는 다리를 들고 있어야 돼. 그때는 다리를 띄워요. 씨름을 한다 그러면 삿바잡는 모습을 연상을 해서 두 마리 곤충을 그렇게 전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라마 표본이 약간 어려워요, 전족이. 그건 어디 가서 배웠나요? 아, 지금 여기서. 그럼 여기 있는 게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렇죠. 자, 다 끝나면, 건조까지 끝나면 이렇게 나벨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국명은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 학명은 전 세계적으로 불리는 이름, 그 옆에 산지까지만 하시는 건데 이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교육 날짜가 들어가요. 그 위에 어떤 교육 명이 들어가고 우리 선생님들 이름을 써드릴 겁니다. 제가 채집하면은 채집한 장소, 아니면은 스토리가 있다, 이걸 수업화하겠다 그러면 액자 옆에 스토리텔링. 자, 나비는요, 주사기로도 연화를 해요. 아까 우리 딱정벌레 날개 핀 것처럼 똑같이 펴요. 요게 바늘을 구부려 놓은 건데 니들이라고 불러요. 안에 나비 날개의 겉이 가장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당기는 건데 학생이고 우리 선생님이고 이걸 딱 걸어서 당기면 한 90% 이상이 날개가 찢어져요. 그래서 아까 003번 핀셋으로 날개를 살짝 잡아서 당기시면 됩니다. 나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비 날개에 묻어있는 가루가 벗겨지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딱정벌레보다 나비가 편해요. 표본이 훨씬 더 편해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 더듬이. 근데 더듬이는 내가 원래 붙어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잃어버렸어. 그러면 걔는 상품 가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만들어요. 여기 보시 느냐? 아, 이것도 영업 비밀인데. 아, 그거는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저 구두 솔이요. 구두 솔. 구두 솔, 참기름 바르는 솔, 나비도 더듬이가 얇고 짧은 게 있고 굵고 긴 게 있고 색깔이 회색도 있고 갈색도 있죠. 갈색은 일반 솔. 그 페인트 솔 있죠. 거기에 보면 막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구두솔을 딱 잘라서 붙여놓는 게 아니라 끝에를 나비의 끝머리 곰봉처럼 만들어요. 그게 기술. 땡겨요? 아닙니다. 아, 이것도 노하우. 우리 시흥시뿐이니까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요. 그 다음에 쪽가위로 싹 오려내요. 그러면 영락없는 나비. 그런데 나비의 곰봉이 요렇게 생긴 곰봉이 있고 한쪽만 곰봉인 게 있어요. 그런 특징까지 관찰을 해서 잘라요. 참, 참 할 게 못 되죠. 자, 완성이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전족 작업까지만 하시고 이 완성품은 제가 보기에 건조랑 액자에 넣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넣어드릴 거예요. 완성은. 해서 졸업식 때 아마 받으실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면 절대 여기 없어요. 시청에 다 가 있으니까 졸업식 꼭 참석하십시오.